저는 302명의 구급대원의 눈만 보고 앞으로 전진만 했습니다. 법이 미흡할 때 그걸 뛰어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요? 부조구 국가 구급교육센터장 소방령 임덕빈입니다. 현장에서 2급 상황에서 우리 구급대원들의 책임감이 상당히 큰데 그 심화된 OJT가 왜 없을까?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것은 OJT다. 직장 내 교육 훈련이다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거는 꼭 필요하다는 생각은 계속 내가 계속 생각을 하는 것을 이번에 완성하게 된 거죠. I strive just to say I'm 제일 중요한 것이 중증 외상이구나 해서 1층을 우리 구급교육센터 시그니처로 교통사고와 추락의 재현 현장을 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한쪽에다는 그 중증외상에 대한 심화 교육을 위해서 거기에 대한 그 대량 출혈에 대한 그 지혈 실습장까지도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2층 같은 경우는 8개의 재현시설, 예를 들어서 카페라든지 가정집이라든지 헬스장이라든지 목욕장, 야외 캠핑장을 재현할 수 있는 재현장이 이제 8개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3층 같은 경우는 분만과 소화를 위한 시뮬레이터를 하는 시뮬레이션장이 하나 있고, 그리고 심정지를 위한 시뮬레이터를 보유한 팀 CPR 교육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또 EMS 전문 그 강의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면적은 778.16제곱미터로 지하 1층에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그 외부인들은 볼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 소방서에 소방에 자체 교육하는 건 없나? 오해를 했어요. 있긴 있죠. 우리처럼 팀단이 현장 출동하는 출동대를 대상으로 훈련하는 건 아니다. 예. 완전 개념이 틀리다. 각 실습장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다 설치돼서 첨단 IT 기술하고 접목된 장비로 그것을 녹음, 녹화를 해서 거기에 대한 그 훈련에 대한 그 피드백 할 수 있는 그 디브리핑 시스템을 갖춰서 나중에 훈련 후에 그 디브리핑 룸에서 자기가 그 실시한 교육 훈련을 하는 것을 임무의 그 청취, 보고, 토론을 할 수 있는 첨단 디브리핑 훈련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왜 그걸 하냐 라는 반발도 많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그 필요성은 느끼지만은 그 적극적인 호응도는 없었다. 그 구급대원들에 대한 교육을 하게끔 그 조항은 있어요. 교육을 해야 된다 조항은 있는데 교육을 하게끔 하는 교육장 시설이라든지 어디서 해야 되는지 뭐 아니면은 이제 이런 구급 교육 센터는 명칭 자체가 없는 거죠. 교육은 해야 된다고 해놓았는데 거기에 대한 그 세부적인 뭐 훈령이라든지 소방청 훈령이라든지 예규라든지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조례도 없다. 저는 302명의 구급대원의 눈만 보고 앞으로 전진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국민과 시민을 위한 것이고 법에 없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규제혁신에도 들어가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로지 행정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국민을 위한 행정이지 법에 의한 법의 행정을 하면 안 된다. 법이 미흡할 때 그걸 뛰어넘는 행정을 추진하는 것은 그것은 칭찬받아야 되지 않나요? 교육 훈련도 중요하지만은 구급대원들에 대한 트라우마는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훈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구급대원들의 트라우마 해소다. 추후에 우리 구급교육센터에 심리 상담사를 배치를 해서 훈련과 동시에 힐링과 그 트라우마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응급의료 의사까지 채용을 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성구급대 소방사 한서원입니다. 교육센터 지어지고 첫 교육이었는데 장비도 새 걸로 다양하게 있고 여러 가지 재난 현장이 잘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 갔을 때 적극적으로 환자에게 효과적인 처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몰랐던 제가 뭐 어떤 조금 망설이는 부분이나 자세가 미흡했다든지 이런 점을 다시 볼 수 있어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우리 소방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고품질의 구급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